내년 총선을 앞두고 동충주역 신설이 충주지역 최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충주역 신설을 요구하는 한국당과 충주선 사업 전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민주당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구불구불한 노선을 펴서 강원과 호남을 연결한다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입니다. 예탑 연재가 결정된 이후 조기령 충주시장과 한국당은 노선을 다시 구부려 동충주역을 짓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2km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1,000억 원 가까이 더 들어가는데 이 비용 일부를 충주시 예산으로 내겠다는 안도 꺼내들었습니다. 조기령 시장은 동충주역이 충북선 사업에 지장을 주면 포기할 수도 있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추진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동충주 쪽이 역을 만들어주면 이 역과 동충주 톨게이트를 합쳐서 지역에 100만 평 규모의 추가 산업시설을 개발해서 반면 민주당은 복선화 논란으로 6년이나 지연된 중부 내륙철도처럼 전체 사업만 늦추는 발목 잡기가 될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동충주역을 주장하는 것보다 충주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 전략을 세우는 게더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역세권 개발 추진으로 충주역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 역세권 개발 전략 수립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동충주역 신설에 동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충주시가 충북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동충주역 신설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